미국 텍사스주의 가정집입니다. 집안에서 한 여성이 나오는데 손에 뭔가 묵직한 게 들려 있습니다. 혼자 힘으로는 힘든지 여럿이 힘을 모아 마당으로 나르는데요. 다름 아닌 통째로 뜯어낸 변기였습니다. 이사 온 첫날 변기가 막히는 바람에 기구 대신 손으로 변기를 뚫으려고 하다가 이 변을 당한 건데요. 멋쩍은 듯 웃고만 있는 집주인. 구조대까지 출동해 결국 변기를 깹니다. 알고 보니 변기 안에 팔찌가 걸리면서 팔을 뺄 수가 없었던 건데요. 온 동네 구경거리가 되면서 첫날부터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네요. 중국 스촨성 판다 연구소에 사는 자이언트 판다 무리입니다. 마른 우물가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오자 판다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. 도망갈 곳은 바로 하나, 근처에 있는 나무입니다. 보기만 해도 불안할 정도로 앙상한 나무 하나에 판다 네 마리나 엉겨붙었습니다. 몸을 밀쳐가며 서로 높이 올라가려 아등바등하는 와중에 겁이 많은 한 마리는 벌써 나무 정상을 차지했는데요. 그러나 모두가 안전지대로 피신한 건 아니었습니다. 나무를 오르는 건 시도도 못하고 모든 걸 체념한 듯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판다 한 마리. 사실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?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하교를 하는 모습입니다. 기습적으로 폭우가 쏟아지자 모두들 우왕좌왕 비를 피하고 있는데요. 그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한 남학생이 있죠. 거센 빗줄기에도 아랑곳 없이 가만히 서 있습니다. 빗줄기가 우박으로 바뀌어도 발길을 뗄 줄 모르는데요. 소녀는 그저 비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감성에 젖은 소년을 보니 평범한 빗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만드네요. TBC 이수정입니다.